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입니다. 오늘은 뷰티 마케터들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티 마케터들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뷰티 마케터로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영상은 저와 제 주변 뷰티 마케터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또 각 회사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뷰티 마케터들 1편 영상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편은 본문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먼저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전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질문은 사실 답변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뷰티 마케터들도 모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잠시 영상을 좀 보고 올게요. 전공은 진짜 상관없죠. 전공이? 전공은 진짜 다양하죠. 예, 체능도 있었고 언어 쪽도 있었고 진짜 다양하죠. 다 달라. 우리 팀에 있는 애도 어학 전공이고. 그치. 전공은 크게 영향 없는 것 같아. 나는 경영이고. 그 다음에 다른 팀에, 내 패션 쪽 전공이 많아. 뷰티에서는 생각해보면 국제자에도 다 전공 그거 아니야. 경영인 애도 많고. 그럼 전공은 사실 정말 무관해요. 뭐야? 사실 본 전공은 좀 민망하다. 디지털 미디어학과고. 디지털 미디어학과인데 이제 경영 쪽을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로 복수 전공.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진짜 전공은 무관하더라고. 진짜 무관. 완전 다 있어. 아, 경제학과요? 심지어. 우리 팀에 버퍼커도 전 경제학과요, 심지어. 주희는 전공이 뭐지? 공대이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지만 경제야?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 사실 나도 공대야, 디지털 얘기. 사실 뭐 전공은 굳이 그렇게 업무랑 연관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뭐 서류 전형이나 이런 데서 뭐 마케팅 관련된 전공을 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현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동향, 업계 동향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질문이 많다. 전공이랑 학벌이랑 스펙 중요하냐고. 그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전공은 내가 봐도 진짜 무관하고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떤 것 같아, 전공은? 근데 나는 내 주변에는 전공이 진짜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많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진짜 상관없다 생각하는 게 나는 그 면접관으로 참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에이, 나는 에이전시에 있을 때부터 회사 옮길 다닐 때마다 매니저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면접을 많이 봤는데 정말 되게 기억에 남는 전공이 우리나라 S대 건문고를 전공한 음대생도 지원했었어요. 미대생도 많고 미대생은 진짜 많아요. 최고도 많아요. 사실 되게 그냥 다양한 전공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제일 많은 건 미대생들이 많고 어문학 계열이 되게 많고 뭐 당연히 경영이나 이런 쪽은 많았는데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출신이나 어문학 계열 쪽이 되게 많았고 미대 쪽이나 그런 세 개 부류가 되게 많았고 국내 회사로 와서 느낀 거는 공대생이나 그리고 인문학 계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영은 전공고요? 저도 광고 홍보 경영. 저 신발과 나서 제 첫 사수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에드버토리얼을 얘기할 때 아 그럼 이거 기사직 광고예요? 이 말 했다가 그래 넌 전공생이라고 그러지 그걸 구분할 수 있구나 라는 맞아. 칭찬을 들을 때 빼고는 제 전공은 그런 거 그렇게 제가 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신 보도자료를 왜냐면 뷰티뉴스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다른 패션 전공했던 친구보다는 학교 다닐 때 그거를 썼던 실습을 했었으니까 그냥 그거를 좀 더 빨리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정도
사실 이게 되게 웃긴 에피소드인데 보도자료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뭐 PR이나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하는 역할들은 근데 사실 전공이 다 이제 뭐 그런 전공 뭐 강공부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계열이면 잘 알 텐데 되게 전공이 다양하다 보니까 보도자료의 맞춤법이나 이런 띄어쓰기나 이런 맞아. 것들이 사실은 진짜 좀 서투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 정말 사수들이 항상 빨간 펜을 가지고 빨간 펜 선생님이라고 천사. 우리가 천사를 진짜 받고 맞아. 나면 와 내가 뭐 이 정도 수준인가라고 막 하고 그랬었지 초년생 정말 뭐 무관한 전공인 사람이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잘할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좀 케바케인 맞아. 진짜 코덕이라면 맞아. 사실 요즘은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 밖에 제가 영상으로 담지 못한 뷰티 마케터 분들의 답변도 굉장히 많았는데 BM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대부분이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뷰티 마케터들 중에는 뭐 음악이나 미술, 뭐 체육같이 예체능을 전공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법학이라던가 뭐 언어 쪽 그리고 뭐 철학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특정한 전공보다는 이 뷰티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어떻게 쌓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벌 그리고 스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았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뭔가 하나로 단정을 지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먼저 영상부터 볼게요. 학벌은요? 학벌. 사실 저는 제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저도 그러진 않은데 근데 그냥 저도 이렇게 이쪽에 뜬 소문을 들었을 때 어느 브랜드에 뭐 자리가 났는데 거기는 외국 패션 스쿨만 온다더라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그냥 아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디는 최소 스카이는 그 뭐 돼야지 된다더라 그래서 이력서를 일단 스카이 세 개랑 2대 정도만 받는다더라 이렇게 헤드헌터들이 이미 커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되게 약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인턴을 할 때 학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 엘사 있을 때 인턴 여름 맞아. 썸머 인턴이요. 윈터 인턴을 받았는데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좋았어요. 다 거의 스피드. 지원한 아이들의 80%가 유학생이었고 다 알만한 한 패션 스쿨이나 뭐 이런 유학생이었고 그룹 영어 토의를 하는데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 정말 너무 잘하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뽑혀서 들어온 사람이 진짜 잘하냐 그거보다 더 나빴던 친구들보다 또 꼭 그것만은 또 아니고 근데 이제 점수를 주는 거는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했다라는 거에 대한 맞아요. 점수인 거고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라는 게 기본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다시 이직을 하고 이럴 때 경력직으로 가거나 어떤 회사를 옮길 때는 뭘 했냐가 더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그때는 이제 학벌보다는 조금 일을 잘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뷰티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그걸 잘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실력이지. 사실 실력이 있으면은 아니지만 그게 아닐 때는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스펙도 사실은 뭐 그런 진짜 학벌 막 이런 스펙보다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 그치? 나는 그냥 다른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기기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서울대생이 앉아있으면 저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서 저도 맞아. 저희 팀의 어시스턴트 면접을 볼 때 제가 본 스펙은 그거였어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봐서 전화받는 예절을 처음부터 다 그런 것까지는 안 가르쳐줘도 되는 졸업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학벌은 어떻게 받아요? 학벌은 사실 그것도 안 본다고 말할 수는
아주 본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또 아주 안 본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왜냐면 서류 전형이라는 걸 우선 들어와야 하니까 그 부분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요즘 신입들 면접 보면 너무 다들 학벌도 좋고 맞아. 진짜 좋잖아. 그래서 비교적 약간 조금 없으면 아주 안 보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연관돼서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 활동 쪽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어필이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스펙도 사실 뭐 외국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뷰티 쪽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관련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화장품 이런 데서 프러쉬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 있고 사용 후기 이런 것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큼 관심 있는가가 아닐까 맞아 그런 인터뷰 보면 진짜 너무 차이 나지 강교님 좀 많이 알죠? 우리 회사 사람들 학벌이 어떤지 근데 이제 뭐 학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로 정연 들어갔을 때는 무시 못하는 거긴 한데 또 막상 입사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학벌에서 내가 배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입사에서는 전부 다 제로 베이스 얼마나 센스 있게 그리고 시킨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킨 거에 나의 지식을 더 붙여서 더욱더 새로운 걸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벌이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수준이 되는구나 하는데 되게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뭐 기준이 어딘데 어느 정도 학교 나와야 되는데 막 이게 되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건 진짜 내가 답변을 좀 해주기가 어렵다. 인사부가 그렇죠. 그건 인사부. 영상 잘 보셨나요? 보셨듯이 다들 학벌이나 스펙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소위 뭐 스카이 그런 명문대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만큼 또 아닌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고요. 학교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이라면 동일한 기회를 가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그 성실성이 인정받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점도 마찬가지예요. 학점이 뭐 낮다고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학점이 높다라고 하면 그만큼 되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 학업 생활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인턴이나 신입생 면접을 들어가 보면 학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최근에 대학생 되자마자 굉장히 대외 활동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좋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기본 그 학업 외에 대외 활동이 뭐 기본 세 줄, 네 줄, 다섯 줄에서 뭐 많게는 정말 열몇 줄 있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그 스펙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벌이나 이런 스펙들 기존에 쌓아왔던 대외 활동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지 절대적으로 뭐 이 학교 이상은 나와야 된다, 뭐 학점은 이 정도 돼야 된다, 뭐 스펙은 이만큼 쌓아야 된다더라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채용하는 상황이나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 또한 되게 다르거든요. 만약에 외국계 브랜드라면 외국어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커리어 패스를 지나왔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영상부터 보고 올게요. 자격증 같은 건 진짜 필요 없죠, 우리는. 자격증. 딱히. 자격증? 있으면 좋고. 근데 뭐 메이크업 BM 같은 경우는 컬러리스트 자격증이나 아, 이런 건 있으면 사실 훨씬 그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이 욕심이 있으면. 엑셀 잘하면 좋지 않나요? 저는 제가 마케팅 도전 못한 게 엑셀 못해서 숫자를 봐야 되니까. 그치. 근데 그거는 사실 엑셀이랑 PPT 파워포인트는 하면서 기본이기는 해요.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진짜 어느 정도 하면 제일 좋고 특히 외국계 회사 PM은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상품을 다 그 들여오고 상품을 수입하고 가격 결정하고 어쨌든 상품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엑셀이 필수예요. 제가 그 팀을 조전 못했던 건 엑셀을 못해서. 엑셀 진짜 잘해야 돼. 엑셀 진짜 못해서 엑셀을 맞지. 못해서 함수랑 이런 거 좀 가르쳐 줘야 돼서. 숫자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대부분이 막 물어보시는 게 뭐 자격증, 메이크업 자격증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무직이고 그렇게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할 일이 필수는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자격물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지금 있는 브랜드에서 상품 개발하는 친구들이 들어올 땐 없었는데 오히려 일하면서 필요하니까 맞아요. 중간에 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까지는 아니어도 교육을 유명한 샵이나 뭐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욕심이 있는 애들은 따더라고요. 일하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 BM이나 PM 그리고 MC 모두가 기획 업무를 하는 사무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자격증을 따는 경우는 봤어요. 화장품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 그러니까 뭐 컬러리스트, 혹은 메이크업 자격증, 그리고 또 향기 하시는 분들은 뭐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등등등 요런 그런 자격증을 추후에 따시는 분들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입사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저희 팀에서 이런 자격증을 처음부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다음은 외국어입니다. 뷰티 마케터가 되려면 외국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주셨거든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올게요. 무슨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필요하는 역량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외국계 회사에서 PM을 하려면 진짜 잘해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본사와 메일링 하는 게 너무 많고 거의 영어로 하루에도 수십 통을 하고 컨퍼런스 콜도 많이 맞아. 하고 그리고 문제는 회의할 때 발표하는 게 되게 맞아.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너무 훨씬 틀렸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회사는 정말 영어 쓸 일이 잘 없나요? 사실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 다른데 상품 개발은 많이는 없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 회사가 글로벌의 헤드쿼터가 맞아요.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글로벌 그 브랜드 사람들한테 뭔가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가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점점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고 그들의 니즈도 되게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더 필요한 역량이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 국내에서는 꼭은 아닌데 맞아요. 점점 더 필요한 역량이기는 해요. 그리고 국내 회사도 막 글로벌 마케팅이거나 하면은 진짜 거기는 무조건 잘 너무 필요하고 근데 외국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각오를 하고 나 못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못해서 저는 아직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영어 세상 못하는데 왜 나는 왜 자꾸 외국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상사 인터뷰 볼 때도 연습하고 갔어. 맞아요.
예상치 못 맞아요. 니콜라 이런 애들. 불어 섞인 영어. 불어 섞인 영어. 나는 이제 불어 섞인 영어는 너무 괜찮아. 차라리 안 들려가지고 몇 년 들으니까. 차라리 불어 섞인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나 익스큐즈가 되는데 모국어인 사람들이 제일 나빠져. 빨리 얘기. 뉴욕 언니 아들 막. 이제 사장님이 외국 분이시니까 여기는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외국계에서 영어를 잘하면 영어만 잘해도 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가 있는 거는 확실히 좀 맞아, 있는 확실히. 것 같고 근데 잘하면 확실히 기회가 많은 잘하면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아 근데 요즘 애들 진짜 다 잘하더라. 문제는 우리 때보다 지금 애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잘해야 돼. 네.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비교적 맞아. 비단 말하기 뿐만 아니라 라이팅 그냥 어느 정도 맞아. 정리된 문서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인턴십 그 윈터 인턴십 뽑는데 애들이 그룹 토이 하는데 나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서 내가 평가하기가 민망하죠. 맞아 맞아 정말. 맞아 그런데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맡은 직무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 일은 한국어로 해야 되거든요. 한국 맞아. 시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외국어는 진짜 네이티브처럼 잘하는데 한국어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 영어는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외국 유학생을 한국어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제 사수가 그러더라고. 걔는 PR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웠더니 한국어가 안 돼. 보도자료를 한국어로 쓸 수가 없어. 약간 기본을 잘하고 더 그게 더 플러스인 플러스가 거니까. 플러스가 돼야지 빛을 맞아. 발하지. 사실 외국어 외국계 화장품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한다면 외국어는 거의 필수일 것 같아요. 아이사같이 국내 기업일 경우에는 완전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쨌든 진출을 뭐 아세안 국가라든지 하니까 그런 기회를 최대한 살려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엔도 마찬가지고 우리 브랜드가 계속 글로벌 진출하고 국내 시장보다 사실 글로벌 시장이 훨씬 크니까 현지에서 오는 마케터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면 영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솔직히 인사 초보다 점점 중요도가 느껴져서 점점 후원을 주고 그래서 외국 이런 데가 워낙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메이크업 이런 데 화장품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장 조사 나가고 그래서 ODM 업체들도 외국 업체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미팅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 의사소통에 대해 회의를 할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막 뽑을 때 막 필수로 보진 않잖아. 근데 그냥 어쨌든 점수를 내긴 하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한 인정 정도는 해주는 거지. 그치?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쓸지 그 기본 요건이라고 그걸 갖춘 사람을 맞아 맞아. 아 근데 그것도 있는 거 같아. 외국어를 잘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여러 번씩 할 수 있는 역할도 되게 많아지고 특히 우리 회사는 약간 글로벌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플러스 되는 요인인 건 맞는 거 같아. 요인은 맞는 거 같아. 점점 더 맞아. 그 영어는 그냥 진짜 기본인 것 같고 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중국 시장도 크니까 중국어 중국어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할면 할수록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네, 보시다시피 외국어는 어떤 회사냐 그리고 어떤 브랜드냐 또는 뭐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우선 외국계 회사라면 외국어, 특히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본사랑 커뮤니케이션도 잦고요. 뭐 메일도 많이 주고받고 해야 하고 그리고 보고서 자체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도 그런 라이팅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해외 출장이나 컨퍼런스 같은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영어 능력은 필요하겠죠.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하기 전에 외국계, 그러니까 프랑스계 뷰티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영어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대부분이 약간 북미 발음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계다 보니까
막 불어가 섞인 영어 혹은 뭐 불어식 영어 그리고 아예 불어를 그냥 막 자연스럽게 쓰시기도 하고 그런 본사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약간 리스닝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불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반면에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 비해서는 비교적 영어를 쓰길 기회가 적기는 해요. 보통 업무를 국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기준이 외국계에 비해서는 까다롭진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 학벌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좋은 외국어 점수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것에 대한 성실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높고 넘쳐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너무 이제 모자라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국내 기업에서도 이 외국어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말로 점점. 그 이유는 국내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K-뷰티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그 국가들, 진출 국가들과 관련된 업무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한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진출 국가들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2외국어까지는 아니어도 영어는 열심히 해두시는 게 정말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익 점수 막 엄청 높아도 스피킹 실제로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회사에서도 승진할 때 그 오픽 스피킹 점수 가지고 있으면은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픽이나 뭐 토익 스피킹 같이 그런 스피킹 점수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질문해주신 뷰티 마케터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궁금하셨던 점들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제가 인사팀 직원이 아니어서 그리고 인사팀 직원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조건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최대한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런 조건들보다는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그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뷰티 마케터가 되려면 어떤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그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보충, 첨언 해주실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이윤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봐. 아싸, 이 감독 가다랐네. 어렵다. 전공을.